내가 더 장군 아니지만? 아니야. 아닌가? 아, 전 미안해.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잘못 알았나 했어. 비슷하지, 같은 서양 사람이야. 인상이 비슷하셔갖고. 이름은 에드워드 포니 대령. 이 포니 대령은 해상 작전의 상륙, 이륙 전문가야. 이런 분한테 현박사가 도움을 청했어. 피란민들을 데려가 달라. 배에 태워 달라.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해봅시다. 오, 멋있다. 자, 사실 이분은 뭐 피난민과 전혀 관련은 없는 사람이잖아. 그지. 그럼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한 거야.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. 그렇지. 두 사람은 알몬드 장군을 찾아갔어. 장군님, 이들은 진심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구출하지 않으면 공산당에게 모두 죽임을 당할 겁니다. 장군님,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? 이 사람들 버리고 갈 순 없습니다. 야, 멋지다. 자, 그럼 알몬드 장군의 대답은 뭐였을까?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, 왠지. 장군님이 이렇게 대답했어. 현박사, 포니 대령, 무슨 말인지 알겠소. 나도 동의합니다. 동의한다고요? 하지만 현재로선 우리 군대조차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이야. 사실 미군이 피란민 구출을 주저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어. 왜요? 그때의 피난민 가운데 이 민군 스파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하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 그랬어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전쟁 중이니까. 너무나도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렇네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피난민을 탈출시킬 배가 부족하다는 거야. 철수해야 하는 군인들만 10만 명이야. 아까 피난민들이 총 몇만 명이라고 했지? 20만 명. 20만 명. 총 30만 명. 맞아, 총 30만 명이잖아. 미군의 주력 수송함은 LST라 불리는 전차 상륙함인데 이 한 대가 정원이 200명 정도야. 아, 너무 적지? 200명이 정원인 배인데 30만 명? 30만 명을 태우려면 이 200명이 정원인 배가 1,500척이 필요해. 근데 당시 투입 가능한 LST가 몇 척이었을까? 500? 500척? 100척도 안 돼. 아, 진짜로? 그럼 미군도 복귀하기 힘든 상황이네. 그러니까 10만 명 다 못하잖아. 100척이라고 해도 200명 곱하면 2만 명이잖아, 그치? 물론 LST 말고도 다른 배들도 있긴 하지. 그런데 군수 물자도 실어야 하잖아. 배가 턱없이 부족해. 피난민들 데려갈 수 있을까? 못 데려가죠, 사실상. 사실상 그렇지. 못 데려가는데. 선별하지 않았을까 싶어, 왠지. 그러니까 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우선적으로. 자, 일단 시간이 없으니 군 병력부터 철수를 시작했어.